아인슈타인보다 오펜하이머가 조금 더 잘생긴 팔방미인 과학자가 아닌가. 알파 메일인. 아인슈타인의 업적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반박하지 못했다. 19세기 이전과 20세기, 21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중요한 출발점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한마디로 인싸다. 아 그렇죠. 그 시대의 포문을 연 것이 바로 오펜하이머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수업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또 여러분 보셨잖아요. 초전도체 뉴스 나오는 거 같은데. 근데 그거 구라였잖아요. 아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근데 구라였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 및 양자화학과 석사과정으로 다시 들어가는 정우진입니다. 오펜하이머님의 업적을 한번 기리고 어필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21학번으로 지금 학부생으로 있는 박성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오펜하이머가 무조건 위대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22학번에 재학 중인 박태우라고 합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으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펜하이머 정도는 비교할 수 없다. 그조차도 존경해야 되는 인물이 아인슈타인이다 라는 일념하에 이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리학과 2학번 재학 중인 이신형입니다. 왜 사람들이 과학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아인슈타인인지 한번 밝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12살 때 이미 대수와 유클리드 기하학을 통달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 때 취리 연방공대라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죠. 근데 이분은 머리가 좋아서 오전에 일을 다 하고 오후에는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하면서 낸 네 편의 논문이 한 해에 모두 나오게 되는데 그 논문들이 모두 세상을 바꾸는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질량 결손에 대한 논문인데 그 논문이 바로 이후에 오펜하이머가 사용하는 이론으로서 자리 잡게 되고 원자폭탄의 어떤 기초가 되기도 하죠. 오펜하이머는 이제 아인슈타인보다는 조금 더 후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뭐 위대한 어떤 지식의 깊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친절한 인성까지 겸비한 최고의 인물이다. 아인슈타인. 네, 아인슈타인. 이제 그런 찬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분은 자신만의 철학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철학을 고수하면서 물론 그걸 누군가는 꼰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연구를 완성하려 한 남자로서도 멋있는. 근데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으시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나이 차이 나시는 분한테 어떻게 예의 바르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뭐 선배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듯이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20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펜하이머 일생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17살의 나이로 하버드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를 무려 3년 만에 대학원에 진학을 했죠.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캐번디시 연구소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에서 대학원 과정 공부를 했죠. 사실은 이제 그 연구소가 실험을 통해서 이 물리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쪽에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과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오펜하이머는 상당히 이론적인 사람이었거든. 본인과 맞지 않으니까 이제 지도교수를 사과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어서 독사를 시도하고 좀 암흑기를 거치다가 닐스 보어의 조언 여기서 이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너는 실험 물리학이 아니라 이론 물리학에 맞다. 떠나라. 진짜 이름만 들어도 다 알 거예요. 페르미, 파울리, 하이젠베르크.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양자 역학을 막 태동하고 있던 그런 시기에 이제 그 대학에 가서 함께 물리학을 발전시킨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 만나서 인생 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맨해튼 프로젝트.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결국 원자폭탄을 개발해내고 그리고 1945년에 일본의 두 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종전시키게 됩니다. 이 과학자애가 과학의 힘으로 전쟁을 마무리했다는 게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아 그런데 저는 좀 평화주의자라서 이제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데 대해서는 이제 좀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인류 역사상 힘없는 평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역시 원형과답게 오펜하이머의 그 인생사를 돌이켜보면은 꼰대 아인슈타인보다는 좀 더 생각을 많이 바꾸고 후대를 양성하면서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인 과학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펜하이머 수업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수업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관련된 거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누가 더 뛰어난 물리학자인가, 과학자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의 업적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심지어 오펜하이머도 마찬가지고 그와 대척점에 있었던 닐스 보어나 이런 학자들마저도 아인슈타인의 업적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뛰어난 물리학자라는 사실에는 여전히 반박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세기 이전과 20세기, 21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과학자적인 네트워킹 능력 혹은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오펜하이머 상당히 중요한 출발점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한마디로 인싸다. 아 그렇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해졌다. 옛날처럼 독서실에 박혀서 혼자 이렇게 글씨를 써서는 연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 시대의 포문을 연 것이 바로 오펜하이머다. 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짝 끼어들자면 계속 아인슈타인의 꼰대다, 고지식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인간이 노력해서 얻으려는 이 진부한 대상, 즉 재산이나 곧
포기 성공과 같은 사치는 나에게 언제나 경멸의 대상이었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아인슈타인이 스스로를 과학자를 떠나서 또 사람으로서 유혹들로부터 독립시키고 또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고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고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꼰대라고만 말하기에는 오히려 단단한 사람이고 배워야 할 사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단단함이 때로 이제 한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이거 있잖아요. 정말 잘못된 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지금 잠시만요. 저해라는 표현보다는 이거 제가 삭제. 얼마나 아인슈타인이 대부분이 정답이었으면 찾아보면 아인슈타인의 세 가지 실수라는 게 나와요. 그 정도로 이제 직관과 아이디어는 대부분 정확했다. 그래서 학문 발전의 저해? 이 말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맨해튼 프로젝트를 책임자로 담당하게 된 가장 큰 촉발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인슈타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 말씀은 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말씀하세요. 이제 아인슈타인이 당시 미국 대통령한테 이제 독일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어내야만 힘으로써 억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당시 미국 대통령한테 전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처음으로 결성된 게 맨해튼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에 오펜하이머는 임명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만든 것도 아인슈타인이지 않나. 자, 근데 그 아인슈타인 아까 편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 실라르드 편지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본인이 편지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만 빌려주고 다른 과학자들이 작성을 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철저하게 거의 반핵주의자였어요. 원자폭탄 만드는 프로젝트에 일단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평화주의자입니까? 힘없는 평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다소 정치적인 것 같은데. 세상이 과연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갈까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평화는 누가 만들었는가?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우선 아인슈타인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광양자설을 바탕으로 설명해낸 광전효과, 양자역학의 시초를 열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브라운 운동에 대한 논문인데, 그냥 가볍게만 설명하면 통계역학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상대론. 결국 이 특수상대론을 바탕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또 등장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 상대론적 역학이라는 게 물리학의 전반적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뉴턴이라든지 갈릴레이라든지 뭐 라플라스라든지 위대한 고전 역학의 과학자들을 자신의 연구의 일부로 만들어버린 위대한 업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논문이 질량 결손에 관한 논문입니다. 흔히 아는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이죠. 이걸 바탕으로 원자폭탄이 등장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등장하게 되고, 지금 원형과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제 이 논문에서 비롯되었다까지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오펜하이머의 가장 큰 업적은 과학자, 엔지니어, 리더로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과학자로서의 파트로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부분은 본 오펜하이머 근사에 관한 수식을 개발을 한 것이고,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가교역 역할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이론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가지 원자폭탄의 원리가 굉장히 달랐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다른 공학적 모델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리더로서 오펜하이머의 역할을 봐야 되는데, 공식 석상에서 어떤 단체의 장을 대표해서 반핵주의자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철저히 사석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인터뷰에 대해서만 반핵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신의 있는 그룹을 굉장히 잘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리더로서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펜하이머가 현대 과학자가 가져야 할 역량을 모든 방면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과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리더십 혹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 과학적인 능력, 본인의 직관, 팔방미인 과학자가 아닌가. 알파 메일이네요. 사실 실제로도 그렇다고 해요. 외모도 보면 오펜하이머 굉장히 잘생기시잖아요. 아인슈타인보다 오펜하이머가 조금 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말씀 이어나가자면은, 만약에 현 시대에 계셨다면 제가 가장 기대를 한 게, 지금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 위기나 에너지 문제도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능력적으로는 너무 뛰어나고 저희가 입을 얹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인슈타인의 성품 쪽인 것 같아요. 자신의 성품에 대한 칭찬을 듣기를 괴로워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전들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실패하는 순간의 공통점이었어요. 그거는 모두 자만에서 왔었습니다. 계속된 성공을 하기 위해선 자신이 어떤 면모를 가져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자만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아인슈타인의 면모에 굉장히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특히 과학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크게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보면 오펜하이머가 좀 더 뛰어난 인물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새로운 부를 가져다 주고 본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받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데 기여한 바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오펜하이머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오펜하이머는 이제 아인슈타인, 뉴턴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 이쁜 물감들로 그림을 그려낸 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중 한 명인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수천 년이 지나고 나면 기초 과학이란 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우린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재미없어 할 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요. 그 전 분야에 있어서 입지전적한 발전을 이뤄내면서 가장 큰 기점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불멸의 이름으로 남을 인물이라 생각하고, 오펜하이머와의 비교는 더 이상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품에 대한 얘기는 오늘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면모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배울 게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봤던 과학자들의 그런 사고를 본받고 싶으면 저희 학과에 오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멋있잖아요. 원자력, 핵폭탄, 얼마나 멋있어. 아 근데 이렇게 홍보할 거면 또 저희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또 여러분 보셨잖아요, 초전도체 뉴스 나오는 거 같죠? 근데 그거 구라였잖아요.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근데 구라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야 돼요. 이제 끝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고요, 몰랐던 아인슈타인의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오펜하이머 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솔직히 외로운 여행자 멋있긴 한데 제가 이제 앞으로의 삶을 선택한다면 인싸 오펜하이머가 좋지 않을까. 근데 저도 뭐 1년에 논문이 3편 나온다면 아인슈타인이 좋지 않나. 내 편입니다. 아 내 편, 아 그쵸 그쵸, 내 편 나오면 좋지 않나.